순위 오른 다섯 곳의 맛집. 먼저 5위입니다. 첫 느낌은 틀리지 않는다고 하죠. 콩나물을 산처럼 쌓아올려 푸짐함으로 첫눈에 만족감을 선사하는 감자탕은 산더미예요. 특유의 시원한 맛으로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목표를 사용해 살살살 녹아내리는 살코기는 우리의 마음까지 녹이고 말죠. 뼈가 잘 발라져요. 매콤함에 이끌릴 때 이것만한 게 없죠. 이 세상 아삭함과 감칠맛이 몽땅 집약된 뼈찜까지 놓칠 수 없습니다. 아, 새빠요. 이어서 4위 알아봅니다. 입구부터 향긋한 냄으로 밝기 끄는 이곳은 쑥갓이 들어가 풍미가 남다르고 구수한 콩비지는 맛의 정점을 찍어줍니다. 독특하네요. 하지만 텁텁함 없이 개운한 국물, 완벽한 마무리를 돕는 칼국수는 더없는 든든함이 되죠. 자리 추가해야죠. 이어서 3위는 어떤 곳일까요? 인근 직장들의 점심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은 무엇을 특별히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감자탕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깻잎을 들춰내면 드러나는 야들야들한 고기의 자태. 고기 맞다. 채소로 된 깔끔한 국물은 연신 감탄사를 자아내죠. 여기에 눈이 번쩍 띄는 추천 조합. 마늘전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쌈장 씹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어서 2위 알아봅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가문의 감자탕. 무려 3대째 같은 맛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이곳엔 근본마저 있습니다. 오직 단일 메뉴 하나로 승부. 깻잎의 향이 곳곳에 배어 끓이면 끓일수록 깊어지는 감칠맛과 개운함. 딱 좋다 싶은 크기부터 혹시나 하는 크기까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혹시나? 마지막 1위까지 바로 공개합니다. 32년째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는 이곳은 오로지 등뼈와 국물로만 승부합니다. 그 어떤 부재료 없이 기본에 충실하지만 그 맛은 가히 놀랄 만큼 훌륭하죠. 언뜻 봐도 잔뜩 들어찬 살코기와 한국인의 사랑에 맞닿는 생마늘이면 본연의 맛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오, 조합 좋아요. 여기에 톡 쏘는 홍어의 한 접시는 없어서 못 먹는 단골들의 별미라니 잊지 말아야겠죠? 홍어회가 있어요. 와,